텍스트 함수를 실습하도록 하겠는데요. 어, 텍스트 첫 번째 예제입니다. 홈런 순위라고 작성된 데이터 표를 가지고 선수명과 팀명을 표시하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선수명에 입력된 데이터를 첫 문자만 대문자로 표시하고요. 가로 열고 팀명은 전체 문자를 대문자로 표시하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문제에서도 이제 어, 함수가 제시가 되어 있어요. UPPER, PROPER -E 함수를 하고 연산자, M% 연산자를 이용하라고 문제에서 제시가 되어 있는데 먼저 선수명은 첫 글자만, 첫 문자만 대문자이기 때문에 2, 3의 커서를 갖다 놓으시고요. 등호 넣으시고요. 어, p r o p T E R 함수 찾으시고요. 각 단어의 첫째 문자를 대문자로 변환하고 나머지 문자는 소문자로 변환합니다라는 설명을 보실 수 있죠. 더블 클릭하신 다음에 텍스트 첫 번째가 선수명이에요. 그래서 T 3을 선택하고 가로 닫고 엔터 한번 눌러 보시면 선수명에 있는 내용의 영문이 첫 글자만 대문자, 나머지는 다 소문자로 표시가 됩니다. 이제 이 구, 어, 선수명 다음에다가 가로 쉬는 작업이 필요하네요. M% 연산자 연결하는 기호예요. Shift 누른 상태에서 숫자 7 가로 열고 하실 건데 가로는 문자 처리 하셔야 될것 같아요. 그다음 문자 다음에 또 한번 함수를 사용할 거, 거니까 M% 연산자 넣어주실 거고요. 다음은 어, 팀명을 전체를 대문자로 표시할 거니까 UPPR 함수 넣으신 다음에 팀명을 선택합니다. 그래서 C3을 선택하시고 가로 닫고요. 그리고 나서 M% 연산자 넣으신 다음에 어, 큰 따옴표 묶어서 가로까지 닫아주시면 팀명을 가로 안에다가 넣어서 표시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선수명은 첫 글자만 대문자 가로 열고 팀명은 전체가 대문자 가로 닫고 이렇게 선수명 가로 열고 팀명까지 작성이 됐습니다. 다음은 이제 두 번째 표 2에서요. 카페 신입 회원 정보에 이메일을 가지고 이메일에서 골뱅이 앞에 있는 문자 10만 추출해서 닉네임에다가 표시하래요. 그래서 음, 레프트 함수가 아니라 미드 함수네요. 그러니까 미드 함수를 통해서 추출하실 건데 첫 번째부터 시작해서 몇 글자가 중요한데 몇 글자가요? 다 달라요. 닉네임이요, 러브 구구는 여섯 글자 쭉 글자 수마다 좀 달라요. 그럼 몇 글자를 추출할 건가가 중요한데요. 몇 글자에 해당한 함 몇급몇 몇 번째 몇 글자 몇 그러니까 그, 그 구하기에서 서치 함수를 사용하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문제에서 서치 함수를 어, 이용하라고 돼 있어요. 미드와 서치. 그럼 미드부터 쓰기 전에요. 서치부터 작성해서 글자 수부터 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커서를 I3에 갖다 놓으시고요. 등어 넣으신 다음에 찾을 거예요. S라고 입력했더니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검색하여 지정한 문자 또는 텍스트 스트링이 처음 발견 되는 곳에서의 문자 개수를 구합니다. 단, 대소문자 구분은 안 합니다. 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왼쪽에서부터 오른쪽으로 글자를 찾아가는데 처음 발견된 위치가 몇 번째라고 숫자를 보여준데 알려준대요. 그럼 서치, 더블클릭, 파인드, 텍스가 뭐예요? 우리는 골뱅이가 있는 위치가 몇 번째인지가 중요해요. 골뱅이가 있는 위치를 구하기 위해서. 여기에 찾을 문자에다가요, 골뱅이를 넣습니다. 골뱅이는 Shift 누른 상태의 숫자 2예요. 문자니까 큰 따옴표 처리가 되셔야 될것 같고요. 신표. 그러면 그 텍스 어디서 찾으실 거예요? 우리는 이메일 주소가 있는 J3에서 찾으실 거예요. 그다음 스타트 넘버 어디서 시작하실 거예요? 처음부터 시작을 하실 거예요. 그래서 1이라고 넣으시면 되고요. 그리고 가로를 닫아 보시면 얘는 골뱅이가 있는 위치가 7번째래요. 아래까지 한번 내려 볼게요. 수식을 복사해 보면 얘는 여덟 번째, 얘는 여덟 번째. 각각의 셀마다 숫자가 달라요. 근데 또 하나 생각하셔야 될 거는요. 음, 러브 구9라고 구하시려면요. 왼쪽에서부터 시작해서 몇 글자를 가져오셔야 돼요? 음, 여섯 글자죠. 근데 지금 7이라고 구해졌어요. 그 다음에 m-u-a-k-i-e-a, -E 둘, 넷, 여섯, 일곱 글자인데 얘는 여덟 글자까지 가져온대요. 좀 음, 전체적으로 뭔가 하나씩 더 많은 것 같죠. 그래서 마이너스 1을 해주시면 되는데 만약에 하지 않았을 때 한번 결과를 볼게요. I3에 커서를 갖다 놓으시고요. 등호 다음에다가 미드, mid, mid 더블 클릭. 어, 첫 번째 찾을 텍스트를 물어봅니다. 찾을 텍스트는 어, 어디에 가서 J3에 가서 신표 스타트 넘버 몇 어디서부터 시작해요? 첫 번째부터. 심표 몇 글자, 글자 수 아까 서치 함수를 통해서 구해 놨어요. 물론 마이너스를 하는 게 좋은데 안 했을 때 결과 볼게요. 그리고 나서 가로 닫고 엔터 누르시면 네 이렇게 골뱅이까지 표시가 돼요. 그래서 어 하나만 이 골뱅이만 빼주고 싶은데 어떻게 빼시면 돼요? 서치 함수를 통해서 구한 값이 아까 7이라는 값이 구해졌는데 7을 대신에 6을 쓰려면 끝에다가 마이너스 1을 해주시면 되죠. 마이너스 1을 해주시면 이렇게 구하실 수가 있습니다. 잠시 제가 실행 취소를 한번 눌러볼게요. 하나, 둘, 네. 아까 7이었다고 했잖아요. 여기서 그냥 미리 마이너스 1을 해놓으면 6글자 가져올 거야. 7글자 가져올 거야. 라고 미리 마이너스를 해놓으시면 좀더덜 헷갈릴, 어, 헷갈릴 거예요. 그래서 i 3의 커서를 갖다 놓으시고 능호 다음에 미드 그 다음 텍스트 이메일에 가서 신표 미드 함수기 때문에 시작 위치가 꼭 필요해요. 첫 번째부터 시작해서 몇 글자는 서치로 구해 놨어요. 가로 닫고 엔터 눌러서 아래까지 수식은 복사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 문제 살펴보셨습니다. 다음 세 번째 문제 보겠습니다. 어, 의류 판매 현황에서 제품 코드의 마지막에 문자가 M이면 남성이고요. 남성용, W면 여성용이고요. O면 아웃도어라고 여기 구분에다가 표시하래요. 그러면 제품 코드에서요. 오른쪽에 있는 한 글자만 가져올까요? 커서를 D16셀에 갖다 놓으시고요. 오른쪽에서 한 글자를 가져오는 함수는 라이트 함수를 사용하시면 돼요. 물론, 문제에서 라이트 함수를 제공할 수도 있고, 미드 함수를 제공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지금은 라이트를 제공하기 때문에 라이트를 사용하시면 돼요. 텍스트, 제품 코드에 가서, 신표. 오른쪽에서부터 시작해서 몇 글자 가져와요? 한 글자 가져와요. 가로 닫고 엔터. 아래까지 수식은 복사하시면 됩니다. 네, 이제 이 한, 오른쪽에 한 글자를 추출한 값이 M이면 남성용, W면 여성용이라고 비교하는 작업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커서를 D16셀에 갖다 놓으시고요. 등호 다음에 IF. 만약에요, 조금 전에 추출한 값이요. 문자 M하고 같습니까? 라고 물어봅니다. 어, M인데요? 그러면 심표 우리는 여기다가 문자로 남성용이라고 쓸 거예요. 심표. 그렇지 않으면, 음, 다시 물어봐야 될것 같은데, 어, 네, if부터 쓰면 좋은데, 쓰기가 좀 번거롭다 하시면, 이렇게 if부터 쭉 심표까지만 범위 정하세요. 등호만 빼고요. 범위 정하신 다음에, 컨트롤 C 눌러서 복사, 심표 뒤에다 컨트롤 V 합니다. 그러면, 남성용. 어, 남성용 아닌데요. 그러면 다시 물어봐요. M 대신에요 혹시 W인가요? 라고 물어봅니다. W인가요? 그렇다면 우리는 W면 여성용이라고 할 거예요. 여성용이라고 할 거고요. 그 다음에 물론 지금은 어, M과 W와 O밖에 없기 때문에 아웃도어 M도 아니고 W도 아니면 아웃도어라고 하겠습니다라고 작성하시면 되고요. 만약에 또 O가 아닌 다른 글자가 있을 수 있어요. 그럴 경우는 다시 복사해서 붙여넣은 다음에 어, O와 같습니까라고 물어보고 아웃도어 그렇지 않다면 다시 뭐 공백 처리나 다른 처리 하시면 되는데 지금은 M과 W와 O만 있기 때문에 첫 번째. M입니까? 남성용. 아닌데요? 그러면 두 번째 W입니까? 여성용. 그렇지 않으면 아웃도어로 하겠습니다. 이 f 를 처음에 한번 쓰셨고요. 또한번 쓰셨어요. 이 아, f 쓸 때마다 가로가 열렸겠죠? 그러면 끝에서도 가로가 한 번, 두 번, 검정색 가로가 될 때까지 닫아주시고 엔터 눌러서 아래까지 수식을 복사하시면 M이면 남성용, W면 여성용, O면 아웃도어라고 표시가 됩니다. 그래서 이 f 함수는 또 논리에서 또 다루어질 거니까요. 이렇게 사용하는구나라고 알아두시면 될것 같고요. 그다음 네 번째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학과의 학과의 앞세 문자와 앞에 세개 있는 문자와 입학 일자의 연도를 이용하여 입학 코드를 표시하시오라고 되어 있습니다. 아, 학과의 왼쪽에 세 글자를 먼저 가져와 볼까요? 학과의 왼쪽에 세 글자, 음 왼쪽에 레프트 함수 다용이 제시가 되어 있네요. 레프트 함수 쓰시면 될것 같고요. 레프트 학과에 가서 음, 심표. 왼쪽에서부터 시작해서 세 글자 가져올 거예요. 이렇게 세 글자를 가져오면, 어, 각각의 학과에서 세 글자가 추출이 돼요. 근데 이거를 학과의 글자를 소문자로 표시하래요. 지금 작성된 데이터가 다 대문자였네요. 얘를 소문자로 바꾸시려면, 문제에서 LOWER 이란 함수를 제시했어요. 그러면 이 left 함수를 통해서 구한 값을 함수 저기 L O W E R 안에다 넣어주시면 돼요. 그래서 L O W E R 더블클릭하셔서 가로 닫고 엔터 누르시면 네학까에서 왼쪽에 세 글자 가져온 데이터를 다 소문자로 표시를 했습니다. 그다음 앞에 세 문자와 입학일자 연도를 연도를 가져오실 건데요. 어, 지금 입학 코드의 문자와 연도를 구한 함수를 통해서 구한 내용과 연결하는 작업이 필요해요. 그래서 연결하는 함수가 필요하겠죠. n% 아니 함수 기호가 필요하겠죠. n% 연산자를 사용하시면 되고요. 엔퍼센트 연산자 이용하셔서 이열 함수 연결하겠습니다. 이열 입학일자에 연도만을 추출해서 연결하겠습니다. 라고 작성하시고 아래까지 수식은 복사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 로우에 대한 가로가 M, 어, 이열 다음에 있으셔도 되고요. 어, 숫자를 굳이 뭐 소문자로 바꾸는 작업을 안 해도 되니까 여기서 바로 닫아주겠습니다 하셔도 상관은 없어요. 네 주어진 함수만 사용하시면 되기 때문에 가로의 위치는 여기에서는 특별한 영향을 주지는 않습니다 자 표사 내용까지 살펴보셨고 다음은 표 다섯 번째 예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생산 품목 현황이라고 되어 있고요 코드 생산 일자 인식표를 이용하여 제품 코드를 어, 구한 후에 표시하라고 되어 있어요 제품 코드는 어 코드 뒤에다가 빼기 하이픈 넣고요 생산 일자에 월뒤에다가 빼기 그 다음에 인식표를 연결한 후에 대문자로 변환하라고 되어 있어요 대문자 그러면 코드도 대문자로 바꿔야 되고 인식표도 대문자로 바꿔야 되니까 이럴 때는 UPPR 안에 다내 함수 내용이 들어가셔야 될것 같아요 그럼 먼저 음는 하시고요 첫 번째 코드를 가져올 건데 코드 코드 가져와서 n% 연산자 이용해서 빼기 하이픈 러실 거예요. n% 연산자 이용할 거고요. 생산일자에 월을 추출하라고 되어 있으니까 먼스 함수 사용할 겁니다. 월을 추출한 함수예요. b27에 월을 추출한 값에다가 또 마찬가지로 m 연산자 이용해서 하이픈, 다시 m 연산자 이용해서 인식표를 클릭하려고 했는데 안 돼요. 그럼 방향키 가시면 돼요. c27. 그래도 안 되시면 c27이라고 쓰시면 돼요. 이렇게 표시가 되는데 문제에서 뭐라고 했냐면요. 제품 코드를 음, 대문자로 다 표시하래요. 대문자로 그러려면 지금 작성한 수식을 다 대문자로 바꿔주는 작업이 필요한데요. 어, D27에 커서를 갖다 놓으시고 UPPER라는 함수가 있습니다. 어, 대문자로 바꿔주는 거예요. 맨 끝에 가서 가로 닫고 엔터 눌러서 아래까지 수식을 복사하시면 제품 코드가 모두 대문자로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다음 표 6에서 음, 도서코드 앞뒤에 공백을 제거한 후에 도서코드 앞뒤에 뭐 공백이 조금 있나봐요. 하나 이렇게 있네요. 여기도 있고 이 뒤에도 이렇게 공백이 하나씩 있네요. 그래서 불필 사용자가 입력하다가 실수로 공백을 좀 넣어놓은 데이터가 있을 때 공백을 제거한 후에 전체 문자를 대문자로 변환하고요. 변환된 문자열 뒤에다가 KR을 붙여서 표시하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KR 붙이는 작업은 조금 있다 하고요. trim이라는 어, 함수를 통해서 공백을 한번 제거해 볼게요.는 trim이라고 TR 입력하시면 세 번째. 어 텍스트의 양끝 공백을 없앱니다라는 설명을 볼수 있고요. 더블 클릭하신 다음 도서 코드 하나를 넣고 가로 닫고 엔터 누르시면 이렇게 지금 가운데 맞춤이 되어 있어서 얘랑 좀 구분이 안될 수도 있지만 불필요한 앞뒤의 공백이 제거가 되어서 표시가 되어 있어요. 그 다음, 얘네들 을 어떻게 하라고 했냐면, 공백을 제거한 후에 전체 문자를 대문자로 바꾸라고 그랬어요 그러면 대문자로 바꾸기 위해서 뭐 하세요? 등호 다음에다가 UPPER 함수 입력합니다. 그리고 나서 가로 닫고 엔터 누르시면, 이제 공백을 제거한 도서 코드가 대문자로 표시가 되어 있어요. 그리고 나서 끝에다가요. kr을 붙이래요. m% 연산자를 이용해서 문자를 연결하겠습니다. 마이너스 kr은 대문자로 되어 있나요? kr 대문자로 입력해 주시고 문자니까 꼭 끈타옴표 처리가 되셔야 합니다. 끈타옴표 묶어서 처리하셔서 아래까지 수식을 복사하시면 문제에서 제시한 대문자와 그 다음 공백을 제거하고 KR까지 붙여서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실습하신 내용, 음, 결과 시트 한번 클릭하셔서 확인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텍스트 2번 시트를 통해서 같이 실습을 해 보도록 하겠는데요. 첫 번째 왼쪽에 있는 보험자를 이용해서요 피보험자에다가 음, 보험자 이름의 중간에 있는 글자있죠 중간에 있는 글자를 별표로 표시하고요. 그 다음에 가족을 붙여서 표시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 은주라고 하면요, 이 별주 가족이라고 표시하는 겁니다. 물론 이름 뒤에 가족은 한칸 정도의 스페이스가 띄어진 게 확인이 되고요. 그렇다면 음, 중간에 있는 한 글자를 추출할 수 있으실까요? 어 이름에서 보험자의 두 번째에 있는 한 글자부터 추출하겠습니다. 는 입력하시고요. 중간의 한 글자를 추출하겠다 하면 미드 함수가 필요하죠. 바로 왼쪽에 가서요. 심표 두 번째에서 심표 몇 글자 한 글자를 가져오겠습니다라고 하면 어 각각의 보험자 이름에 중간에 있는 한 글자를 추출해 올수 있습니다. 이 값을 문제에서요. 별표로 바꾸래요. 별표로 그러면 다시 는 하시고요. 어, S U B로 시작하는 함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S U B S T I T U T E라는 함수를 선택하시면요, 텍스트 중에 올드 텍스트를 찾아서 뉴 텍스트로 바꿉니다라는 설명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클릭하시고요, 더블 클릭하신 다음 텍스트 어디에 가서 보험자 A3에 가서 신표 어 올드 텍스트는 뭐냐 라고 물어봐요 올드 텍스트는요 어, 보험자에서 요 중간에 두 번째부터 시작해서 한 글자를 가져왔어요 그 다음 끝에 가서 신표 그럼 새로운 텍스트는 뭘로 바꾸시겠습니까 별표로 바꾸겠습니다 라고 문자 처리하셔서 별표로 입력하신 다음 가로 닫고 엔터 한번 눌러보시면 아, 보험자 어, 중간에 한 글자들이 다 이렇게 별표 처리가 되었습니다 네, 그 다음 뒤에다가 가족을 붙이는데요. 사실 문제에서 함수가 제공되지 않았다면 이렇게 하시면 돼요. n% 연산자 이용해서요. 어, 한칸 띄워서 가족이라고 작성하시고 엔터 누르시면 문제에서 요구한 결과를 작성할 수 있어요. 하지만 n% 연산자 대신에 함수를 이용해서 문자와 문자를 연결하라고 했습니다. 등호 다음에 커서 갖다 놓으시고요. 어, con, 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con, 이라고 했고요. 그 다음에 첫 번째 보니까요. con, c, a, t, e, n, a, t. 여러 텍스트를 한 텍스트로 조인시킵니다. 라는 함수에 대한 설명을 보실 수 있고요. 선택하고 더블 클릭합니다. 그 다음 텍스트 1번은 조금 전에 구해놨던 값에다가, 신표. 우리는 뭘 붙인다고요? 어, 신표로 구분하세요. 첫 번째 텍스트, 두 번째 텍스트. 어, 따음에 묶어서 한칸 띄우고요. 가족이라고 붙이겠습니다.라고 입력하시고요, 가로 닫고 엔터 눌러주시면 네 이렇게 아까 저 n% 연산자 쓰신 것처럼 음, 이름 뒤에 한칸 띄어서 가족이라고 표시된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네, 서첫 번째 텍스트 함수 살펴보셨고요. 두 번째 표 2에서 예제를 같이 보도록 하겠는데요. 판매량을 이용해서, 바로 왼쪽에 있는 판매량을 이용해서요, 별표로 표시하라겠어요. 4 0 0개를 별표로 표시하는 게 아니라요, 어, 4개. 그다음에 두개 일곱 개를 표시하는 겁니다 물론 어, 숫자만큼 표시하고 나머지는 이제 뭐 별표를 숫자에 해당한 만큼은 검정색 별표 나머지 어, 천에서 마이너스 한 값은 음 만에서 마이너스 해야겠네요 천 단이라서 어, 마이너스 한 값은 음 하얀색 투명이라 고 해야 되나요 하얀색 별표로 어, 표시하라고 했습니다. 서둘다 하는 건 조금 어려우니까 하나 하나씩 하나씩부터 할까요? 하나씩 어, 리피트 함수를 통해서 별표를 반복할 수는 있고요. 음 그다음 몇개 개수를 좀 구하셔야 되는데 몇 번을 반복할 건지를 먼저 구하겠습니다. G3에 커서를 갖다 놓고요. 만약에 함수가 제공되어 있지 않다면 지금 거의 다천 단이니까 나누기 천을 하면 이렇게 하면 네 번, 두 번, 일곱 번 이렇게 구할 수 있으세요. 근데 문제에서 함수가 제공되어 있어요. 커션트는 함수가 제공되어 있네요. 그러면 q u 어, 커션트는 함수 밑에서 두 번째 선택하시면 돼요. 커션트 나눗셈의 몫의 정수 부분을 반환합니다 라는 설명을 보실 수가 있고요. 그 다음 선택하시고 더블 클릭하시거나 탭을 누르시면 되고요. 바로 왼쪽에 있는 값을요, 심표 여기서 심표로 하셔야 돼요. 슬래시 하시면 안 돼요. 함수가 있으니까. 함수는 인수를 구분할 때심표를 사용하고요. 뭘로 나눈다? 천으로 나누겠다. 라고 입력하시고요. 가로 닫고 엔터 누르시면 이게 4.0이라고 명령이라고 표시가 되네요. 아래까지 수식을 복사해 보면 이렇게 표시가 됩니다. 우리는 이 개수만큼, 왼쪽에 있는 숫자만큼 별표로 표시하겠습니다.라고 하기 위해서요 G3에 커서를 갖다 놓고요 반복하겠다. 리피트 함수가 필요하죠. 어, 리피트 어, 문자 처리 하시고요 한글 자음에 미음을 누르시고 한자키. 우리는 별표를 반복하겠습니다. 신표몇 번은 반복하겠다는 것은 목 커션트 함수를 통해서 구해놨습니다. 네번 어, 아래로 내리면 두 번, 일곱 번 이렇게 해서 반복되는 걸 확인할 수 있고요. 그다음 어, 별의 개수를, 총 별의 개수를 10개를 기준으로 하는 것 같아요. 10개를 기준으로 해서 지금 4번은 검정색으로 채웠다면 6번은 하얀색 별표로, 하얀색으로 통일할게요. 하얀색 별표로 할래요? 라고, 어, 옆에다가 붙여서 하시면 되는데, 만약에 앞에서 하셨던 것처럼요, n% 어, 연산자 이용해서 사용할 수 있어요. 이거를 똑같이 복사해서 좀 수정할 수 있는데 문제에서 n% 연산자가 아니라 함수를 이용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함수를 작성하기 위해서 첫 번째 등호 다음에 갖다 놓으시고요. CON 입력합니다. 그 다음 첫 번째인 함수 선택하시고 더블 클릭하신 다음 어, 텍스트 하나 구해놨죠. 신표. 그 다음, 뒤에다가요. 이제는 하얀색 별표를 채우셔야 되는데요. 리피트 함수를 통해서 하얀색 별을 채울 겁니다. 리피트 함수 입력하실 수 있고요. 그 다음, 별표를 문자 처리하셔서 한글 자음에 미음 누르고 한자키, 어, 투명, 하얀색 별표 선택하시고요. 신표. 이제는, 어, 전체 개수가 기준이 뭐라 그랬어요? 10개라 그랬어요. 10개에서 1 0 개에서 커션트를 통해서 구한 만큼을 빼주는 거예요. 물론 커션트를 다시 쓰셔도 되고 쓰는 게 번거로우시면 살짝 그 부분만 컨트롤 C 눌러서 복사하고 컨트롤 V 하시면 돼요. 그래서 0 개에서 목슬 뺀 내가 아까 조금 전에 구한 목슬 뺀 만큼 반복하겠습니다. 리피트에 대한 가로를 닫으시고요. 그 다음에 함수 닫아주시고요. 문자 결합한 함수 닫아주시고 엔터 눌러서 아래까지 수식을 복사하시면 전체 별의 개수는 10개인데요. 음, 목만큼 검정색, 나머지는 하얀색 별로 표시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 문제까지 살펴보셨습니다. 세 번째 문제를 볼까요? 메일 주소라고 되어 있고요. 어, 홈페이지 주소에서요, .kr을 골뱅이30.kr로 바꾸라고 했습니다. 아, 어, kr을 찾아서, .kr을, 차, .kr을 찾아서 골뱅이30.kr로 바꿔라. 어, 함수를 나와 있는, 어, s u b s t u r t 인가요이 함수를 이용해서 작성하도록 하겠습니다. J3의 커서를 갖다 놓으시고요. 점 어, KR을 찾아서 다른 글자로 바꾸겠습니다라고 SUB 시작하는 첫 번째 함수 선택하시고 더블 클릭하시고요. 우리는 어, 왼쪽에 있는 I3에서 I3에서 신표 Old Text .KR을 찾겠습니다. 신표 어떤 텍스트로? New 텍스 물어봐요. 아 이거를 찾아가지고요. 저희는요. 골뱅이 상공점 음, kr로 바꾸겠습니다. 하시고요. 문자니까 다큰 따옴표 처리하셔야 되겠죠. 그리고 나서 가로 닫고 엔터 누르시면, 어, 주, 이메일 주소가, 어, 왼쪽에 kr을 다 찾아서 골뱅이.30.kr로 점 바뀌어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에서 첫 글자는 대문자로 변경하래요. 첫 글자만 대문자로 바꾼다. 그러면 함수 j3에 커서 갖다 놓고요. pr, o, p, e, r 이라는 함수를 사용하시면 첫째 문자를 대문자로 변환합니다. 라는 함수의 설명을 보실 수 있고요. 그 다음 끝에 가서 가로만 닫아주시면 돼요. 가로만 닫아주시고 엔터 눌러서요. 아래까지 수식을 복사해 보시면요. 현재 메일 주소에 첫 번째 글자들만 대문자로 바뀌어서 표시된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음 3번 문제까지 살펴보셨고요. 다음 4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4번 문제에서는요 제품 아이디를 이용해서요 비고를 계산하여 표시하시오. 제품 아이디에서 어, 뒤에 네 글자를 추출한 다음에 4로 나누는데요. 뒤에 네 글자를 4로 나눴을 때 어 나머지가 0이면 뭐 수동 녹화 1이면 뭐 이렇게 쭉 나열이 되어 있네요. 그렇다면 음, 나머지를 구하는 함수하고요. 뒤에 한네글자를 추출한 함수부터 작성을 해볼까요? 커서를 음, M3의 커서를 갖다 놓으시고요. 뒤에 네글자 추출할 수 있으세요? 라이트 함수 쓰시면 되죠. 그 다음 바로 왼쪽에 가서 어, 뒤에서부터 시작해서 네 글자를 가져올게요. 그럼 0044라고 구해지네요. 이 값을요 어, 4로 나눴을 때 나머지를 좀 확인해 볼까요? 그러면 등호 다음에다가 MOD라는 함수를 사용해서요. 조금 전에 구한 값을 심표 4로 나누겠습니다.라고 했더니 어, 0이라고 나오네요. 아래까지 수식을 복사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1, 3, 2 이렇게 쭉 값이 구해지네요. 네 문제에서요. 1일 경우에 나머지가 0일 경우에 수동 녹화인데 추주함수는요. 추주함수는 무조건 시작이 1로 시작해야 돼요. 현재 값에서 1로 시작하려면 지금 구한 값을 더하기 1을 해주셔야만 더하기 1을 해주셔야만 어, 0은 1로 되고 1은 2가 돼요. 왜냐하면 추주함수를 통해서 값을 나열할 거라서 이렇게 해서 더하기 1을 하는 이유는 추주함수는 1일 때뭐 2일 때, 3일 때 시작이 1이라서 더하기 1을 하신 거고요. 그다음 0이면 수동 녹화. 그럼 수동 녹화 값을 나열하시면 되는데요. 밸류 함수가 있어요. 그런데 숫자로 바꿔주는 함수인데요. 만약에 쓰지 않았을 때 오류가 나는지 살짝 궁금해서 음, 지금 상황에선 안 써도 값은 잘 구해지는데 쓰라고 했으니까 꼭 쓰셔야 쓰시긴 하셔야 되거든요. 네 우선은 음, 어디다 쓰시냐면요. 어 라이트 right 함수를 통 right 함수가 사실 문자열 함수잖아요. 텍스트 함수잖아요. 여기서 추출된 값은 사실 문자예요. 얘를 뭘로 바꿔 주셔야 되냐면 숫자로 바꿔 주셔야 되어서 밸류 함수를 이용해서 어 이 조금 전에 라이트 함수를 통해서 구한 값을 숫자로 바꾸겠습니다. 라는 작업을 해주시면 돼요. 밸류 함수를 쓰라고 하셨기 때문에 이렇게 작성하고 엔터 누르시고요. 아래까지 수식은 복사해 주시면, 어, 화면상에서는 큰 차이는 없지만, 어, 어떤 부분이 달라졌냐면, 어, 문자 처리를 숫자로 좀 바꿔줬다라는 결과 차이가 조금 보이지 않는, 어, 차이가 있습니다. 등호 다음에 갖다 놓고요. 이제 추주 함수를 통해서요. 어 인덱스 넘버는 조금 전에 구해 놨고요. 그다음 어 구해진 숫자가 1이라면 우리가 0의 값에 도하기를 했기 때문에 1이라면 문제에서 수동 녹화라고 했습니다. 문자 처리학에서 하큰 따옴표 처리하실 거고요. 2라면 수시 슬래시 충격 감지. 그다음에 어 1이라면 어예 맞네요. 그다음에 2이면 충격 감지. 그 다음에 3이라면 수시감지 네 이렇게 나열하시면 돼요. 사실은 우리는 0, 1, 2, 3이지만 추주함수는 1로 시작하니까 1, 2, 3, 4 값으로 나열하신 거고요. 추주에 대한 가로를 닫고요. 아래까지 수식을 복사해 주면 블랙박스의 판매 현황에 대한 비고란을 작성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첫 번째 어, 아니 어, 텍스트 함수 두 번째 내용 시트를 같이 살펴보셨고요. 다음은 음, 결과 시트 한번 클릭하셔서 내가 만든 작성한 거랑 맞나 한번 확인해 보시면 될것 같고요. 다음은 텍스트 3번 시트 클릭하셔서 포인트 점수를 계산해서 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왼쪽에 있는 판매 금액 곱하기 할인율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할인율은 아래쪽 표에서 찾으실 건데요. 표가 이렇게 세로로 작성이 되어 있어요. 그럼 VLOOKUP 함수를 사용하시는 거고요. VLOOKUP을 통해서 0부터 10 미만에 대해서는 정해온인지 준해온인지 비해온인지에 따라서 할인율이 좀 달라집니다. 그래서 커서를 G3에 갖다 놓으시고요. 는 하신 다음 VLOOKUP이라는 함수를 이용하겠습니다. VLOOKUP. 그다음 내가 찾으러 가는 거는 수량에 따라서 할인율이 좀 달라져요. 수량이 있는 C3을 선택하되 참조할 표를 물어보네요. 아래쪽 표에 가서 찾을 겁니다.라고 범위 정하시고요. 그다음 F4. 어, 범위는 제목을 포함하셔도 되고, 안 하셔도 되고, 상관 없습니다. 신표. 우리가 가져올 데이터는 몇 번째 열입니다라고 하실 건데요. 그 열의 위치는 정회원과 준회원과 비회원에 따라서 다릅니다. 그래서 그 값은 매치함수를 통해서 몇 번째 있다라고 찾으실 건데요. 바로 왼쪽에 있는 등급을 가지고, 신표. 아래쪽, 정혜원 준혜원 비회원에서 찾겠습니다. 아래쪽 초록색 부분은 수식을 복사하더라도 항상 같은 자리니까 F4 눌러서 절대 참조하시고요. 정확하게 일치하는 값을 찾겠습니다라고 0이라고 넣어 주시고 가로 닫습니다. 그다음 VLOOKUP을 통해서 첫 번째 열에 가서 데이터를 찾아요. 그다음 우리는 정혜원이라는 전제에서요. 정혜원이면 우리는 몇 번째 열이 되죠. 세 번째 열이 되겠죠. 그러면 매치함수를 통해서 정해온 이면 숫자가 1이라는 값이 구해져요. 첫번째 있는데요. 하지만 저희는 정해온은 하나 둘세 번째잖아요. 그러면 어, 매치함수를 통해서 구한 값에다가 뭘 해주셔야 돼요? 더하기 2를 해야만 정해온에서 찾을 수 있겠죠. 매치함수를 통해서 준해온은 하나 둘두번째 있는데요. 하지만 네 번째 열이 있기 때문에 더하기 2가 되겠죠. 그리고 나서 가로를 닫습니다. 엔터 한번 눌러 보시면 이렇게 포인트 점수가 구해지네요. 수량이 55, 아, 55 여기구요. 얘는 정해원이니까 0.50이니까 이렇게 표시가 되어 있어요. 이렇게 표시가 되어 있고, 아래까지 수식을 복사하시면 다 이렇게 값을 찾아다가 표시하겠죠. 이 값을 어, 문제에서요 판매 금액을 곱하래요. 곱, 판매 금액은 앞에다 곱하셔도 되고 뒤에다 곱하셔도 돼요. 곱하기 판매 금액 그리고 엔터 눌러서 아래까지 수식을 복사하시면 판매 금액에다가 그다음 할인율표에 있는 값을 곱해가지고 표시할 수가 있습니다라고 하실 수 있고요. 그다음 구한 값 뒤에다가요 어, 몇 점이라고 점을 표시하래요. 그럼 커서를 앞에다 갖다 놓으시고요. 등호 다음에 텍스트 함수를 이용하셔서요. 내가 구한 값 뒤에다가, 심표천단위 구분 기호와 점자를 표시하래요. 샵, 컴마, 아, 문자 처리하셔야겠네요. 샵, 컴마, 샵, 샵, 샵 0이라고 입력하시고요. 점자를 붙여서요. 그리고 나서 텍스트 함수에 대한 괄호를 닫아 주시고, 엔터 눌러서 아래까지 수식을 복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항상 함수가 어려우면 무조건 처음부터 쓰려고 하지 마세요. 내가 아는 것부터 하나씩, 하나씩 작성해 가시면 되시고요. 다음은 두 번째 함수 볼까요? 커서를 L3에 갖다 놓으시고 행사 내용과 인원을 이용해서 표 4에다가 행사 내용과 인원에 따른 홀 이름을, 어, 돌잔치와 결혼식에 따라서, 어, 가, 홀 이름을 찾아다가 표시하라고 했습니다. 커서를 L3에다 갖다 놓으시고요. 음, 참조하는 표가요. 이렇게 수평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럼 Hlookup 이란 함수를 사용하실 거고요. 커서를 L3에 갖다 놓으신 다음, 는 하시고요. Hlookup 이란 함수를 사용합니다. 그 다음, 어, 값을 찾으러 갈 때는 바로 왼쪽에 있는 수몇 명이 온다. 인원수를 가지고 K3을 가지고 아래쪽 표에 가서 찾겠습니다라고 범위 정하시는데 이 표는 항상 수식을 복사하더라도 같은 자리에 있어요. F4 눌러서 절대 참조하시고요. 범위정한 표의 몇 번째 행에서 찾을 건지는 행사 내용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돌잔치인지 결혼식인지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그래서 매치 함수를 통해서 몇 번째 위치라는 것을 구할 거고요. 찾을 값은 바로 왼쪽에 있는 행사 내용을 가지고 아래쪽 표 4에 가서 찾겠습니다. 돌잔치 결혼식이라는 글자는 수식을 복사하더라도 항상 같은 자리입니다라고 F 4 눌러서 절대 참조하시고요 신표 우리는 돌잔치는 어, 현재 범위 정한 표의 세 번째 행에, 행에서 찾으셔야 되는데 아 먼저 매치함수부터 끝내셔야겠네요 조건에 만족한 데이터는 정확하게 일치하는 차, 어, 값을 구하겠습니다라고 0이라고 넣으시면 돌잔치는 매치함수를 통해서 구한 값이 1이라는 값이 구해지고요 우리는 세 번째 행에서 구해야 되기 때문에 이 에다가 더하기 2를 해야만 돌잔치는 세 번째 행에서 찾을 수가 있어요. 매치 함수를 통해서 결혼식에 있는 데이터는 어, 두 번째 있습니다. 하지만 네 번째 행에서 찾으셔야 되기 때문에 더하기 2를 하시면 돼요. 그 다음 h u 컵에 대한 가로를 닫으시면 어, 홀 이름을 찾아다 표시할 수 있고요. 혹시나 안한 함수가 있는지 아네 이렇게 구하시고 아래로 수식을 복사하시면, 어, 데이터를 찾아다 표시할 수 있는데, 첫 글자를, 영어를 대문자로 표시하래요. 그럼 L3의 첫 번째 등호 다음에다가 첫 글자를 대문자로 표시하겠습니다. PRO PER, 맨 끝에 가서 가루를 닫아주시고, 엔터 눌러서 아래까지 수식을 복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두 번째 문제까지 살펴보셨고요. 다음 세 번째 문제를 보겠습니다. 표 5에서요. 학생 코드의세 번째부터 다섯 번째와, 그 다음 여섯 번째부터 여덟 번째 글자를 이용해서요. 단항고 번호를 어, 표시하라고 했어요. 어, 그러면 세 번째하고 네 번째. 세 번째부터 다섯 번째 어 데이터 찾아오면 되죠. K22 셀에 갖다 놓고요. 중간에서 찾아오는 거니까 미드 함수. 어 J22에 가서요. 세 번째부터 시작해서 다섯 번째니까 3 4 5어몇 글자죠? 세 글자네요. 세 글자를 찾아오겠습니다라고 하면 이렇게 0009라고 구해지고요. 아래까지 수식을 복사하면 이렇게 구해지네요. 음, 이렇게 표시 구해지고요. 그다음 음이 값을 밸류 함수를 이용하라 하면 한번 밸류 함수 사용해 볼까요? 는앞 다음에다가 밸류 밸류하시면 텍스트를 갖다가 숫자로 바꿔 준대요. 아까는 009라고 되어 있지만 이제 그냥 숫자로 바뀌었기 때문에 9121713으로 바뀌었습니다. 이값 뒤에다가 빼기 그다음에 또어 몇 번째부터? 여섯 번째부터 여덟 번째다 연결할 수 있어요. 사실, n 퍼센트 연산자 이용해서 빼기, n 퍼센트 연산자 이용해서 또 밸류함수부터 시작해서 쑥 쓰시면 되는데요. 이 n 퍼센트 연산자 대신에 문자를 결합하는 함수가 있어요. K22셀에 갖다 놓으시고요. 등호 다음에다가. CON 입력하시면요. 첫 번째 여러 텍스를 한 텍스로 조인시킵니다. 라는 함수를 찾을 수 있고요. 선택하시고 더블클릭이나 키보드 탭을 누르시면 되고요. 조금 전에 반은 구해놨고요. 신표. 반 뒤에다가요. 어, 신표로 구분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 하이픈을 넣겠습니다. 빼기를 넣겠습니다. 그 다음 뒤쪽에 번호는요. 밸류 함수 다 동일한데 위치만 살짝 다르거든요. 그래서 컨트롤 C. 추를 V 하시고요. 세 번째가 아니라요. 여섯 번째 시작해서 6, 7, 8세 글자 에요. 라고 시작 위치만 6으로 바꿔주시고 문자 결합 함수 가로 닫고 엔터 눌러서 아래까지 수식을 복사 하시면요. 반가 번호를 표시할 수가 있습니다. 네. 다음 네 번째 문제 보겠습니다. 어, 네 번째 지역과 오른쪽에 지역이 이렇게 있네요. 지역과 표치를 어, 지역과 그다음에 어, 퓨 유겔 이용해서 지역 코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련 번호를 표시하라고 되어 있네요. 일련 번호 음, 번호는 지역에 따른 코드와 일련 번호를 연결하여 표시하시오. 아까 문자 연결한 함수 사용하셔야 될것 같고요. 음, 그다음에 행 번호에서 2를 뺀다. 현재 행은요 3행이에요. 예를 들어서, 현재 행의 번호를 구하겠습니다. 하시면, 로우 함수 사용하시면, 3이라는 값이 구해지고, 마이너스 2를 하시면, 1, 2, 3, 4에서 일년 번호를 구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구해지시겠죠. 그 다음, 음, 2를 뺀 값으로 표시할 거고요. 지역이 서울, 부산이면 sb-로 시작하는 거고, 그 다음에, 뭐, 지역, 기타 강역시면, ky로 시작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아 그러면 vlookup 함수를 통해서 음 값을 찾아오는 작업도 필요하네요. 그럼 이거 잠깐 지워 볼게요. vlookup 작성하기 위해서 커서를 n3에 갖다 놓으시고요. vlookup 오른쪽에 있는 지역을 가지고요. 심표, 아래쪽 표에 가서 찾겠습니다. F4 눌러서 절대 참조, 그다음 심표. 우리는 범위정한 표에 첫 번째에 가서 찾고요. 두 번째 열에서 데이터를 가져오겠습니다. 정확하게 일치하는 값을 가져오겠습니다. 0이라고 넣으시고 엔터 눌러서요. 아래까지 수식을 복사하시면 이렇게 각각의 해당한 지역의 코드를 찾아다가 표시할 수가 있습니다. 이 뒤에다가 빼기 그다음에 일련 번호 넣는 작업인데요. 문자열을 결합한 함수를 작성하기 위해서 n 3의 커서를 갖다 놓으시고요. 등호 다음에 갖다 놓고 CON까지 입력하시고요. 그 다음 첫 번째 함수 선택하고 더블 클릭하시고요. 끝에 가서 신표 우리는 빼기 그다음에 신표 아까 행의 번호는 로우 함수를 통해서 2를 빼니까 일련 번호 1을 넣을 수 있더라라고 빼기 일을 하시고요. 엔터 눌러서 아래까지 수식을 복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일련번호 표시가 되죠. 다음은 음, 다섯 번째 문제를 보겠습니다. 코드와 강의 연도가 있고요. 음, 코드와 강의 연도를 이용해서 강의 코드를 계산해서 표시하시오라고 되어 있습니다. 코드가 S001이고 강의 연도가 2021 경우에는 음, 네 우선은 어떻게 작성을 할까요? 코드에서요, 코드에서, 음, S, 문제를 좀 이해, 이해해야 되니까. 강의 코드는 코드 중간에 강의 연도 뒤에 두 글자를 삽입해서 표시하시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아, 네. 그럼 리플레이스 함수를 통해서 글자를 바꿔주는 작업을 하실 건데요. 뒤에 두 글자? 두 글자부터 추출할까요? 뭐 그렇게 어렵진 않은 음, 두 글자는 R3의 커서를 갖다 놓고요. 라이트 right 함수를 통해서요. 어, 강인 연도에서 두 글자를 추출하겠습니다. 라고 하시면요. 어, S3에 가서, 심표 우리는 몇 글자를 가져온다? 두 글자를 가져온다. 라고 입력하시고요. 아래까지 수식을 복사하면 합니다. 다음은 R3의 커서를 갖다 놓고요. 리플레이스 함수를 사용합니다. 리플레이스. 그 다음, 바로 왼쪽에 있는 글자, Q3에 대해서, 신표, 어, 스타트, 몇 번째에서 시작하냐라고 되어 있는데요. 어, 문제에서 S 다음에 두 번째에서 시작해서, S 다음에 두 번째부터 시작해서, 신표, 몇 글자, 음, 중간에 이거를 삽입하는 거예요. S001 사이에 S001에서 S 다음에 마이너스 20이라는 글자를 삽입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 다른 지금 s001에서 어떤 글자가 없어지는 글자가 없어요. 그냥 새롭게 중간에 넣는 거라서 0을 넣어주시고요. 신표그 다음 뉴텍스트는요. 그냥 20만 넣는 게 아니라 앞에 뒤에 빼기가 들어가요. 그러면 빼기를 넣기 위해서 마이너스 N% 또그 끝에 가서 앞뒤에 빼기를 넣을 거니까 N% 마이너스 넣으시고요. 리플레스에 대한 가로를 닫아주시고 엔터를 눌러주시면 S001 사이에다가 강의연도의두 글자를 찾아서 빼기 앞뒤에 붙여서 이렇게 삽입해서 표시할 수가 있습니다. 리플레이스 함수와 라이트 함수, n% 연산자까지 사용해서 작성해 보셨습니다. 실습하신 내용을요 논리 아니 텍스 트 3번 시트 클릭하셔서 맞게 작성이 되어 있는지 확인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기까지 텍스 함수 살펴보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